편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살던 곳으로. 제주도에 오래 살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뭔가 다 아는 길들이고 뭔가 서울 사람들은 좀 야박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있고 싶어요. 서울은 너무 사람이 많고 조금 이제 자연환경 같은 걸 좋아해서 네 그래요. 제주도도 지금 체험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굳이 육지를 안 가도 제주도에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. 제주도에 체험할 게 많더라도 아직까지는 육지에서 좀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곧 취업하기도 해야 되고 대학 진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지로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. 제주도보다 육지가 좀 더 놀거나 할 거리가 더 많고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어서 올라가고 싶어요. 육지가 좀 더 할 게 많고 여기는 뭔가 하려고 하면 좀 제한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육지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육지 살면은 그냥 제주도 빼고는 그냥 지차 타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제주도는 그게 안 되니까. 저도 옛날에는 저 배고픈 시절이라서 공장 찾아 서울로 가고 빵 공장이고 뭐 무슨 저 우리 뭐 그 가면 다양하게 있잖아요. 그래서 떠난 거예요. 그리고 가면 아무 데 가서 취직되니까 그때 당시는 그래서 떠난 거예요. 그리고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예요. 다양하게 이렇게 저 뭐 이렇게 알선도 안 해주고 누기가 뭐 그렇게 넓은 일자리 아니잖아요. 공장지대도 아니고 그래서 떠난 것 같아요. 옛날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라 하는 식으로 서울에 가야 또 월급도 많이 받고 사람도 되고 인간도 되고 나쁜 사람도 많겠지만 예 그렇게 되는 거. 제주도도 공장도 많이 있고 컴심은 하지만 여기는 청정 지역이라서 이제 그것이 공장은 없어야 좋긴 좋은 건데 요즘에 너무 근데 공장 이사 가면 청정 지역이 안 돼 오염돼 가지고.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거지. 우리 손지들조차도 서울로 가기만 하는데 공부하는 아이들도 서울대학교 나오면 그래도 더 알아주고 사람들이 모든 게 이제 뭐 되는 거 아니? 제 딸만 해도 먼저 올라간다던데요. 여기를 떠나고 싶어서 안달인데 20살 넘었거든요. 이번에 대학 졸업했는데 육지로 가고 싶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. 좀 큰 물에서 놀고 싶다 뭐 이런 거. 제주도에서 20년을 살면 왠지 여기가 좀 좁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떠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?